실록이 우거지는 계절, 250만 그루의 편백나무 숲속에서 힐링의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 전라도 기행은 치유의 숲인 장성 충령산으로 갑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시원하게 뻗은 편백나무와 삼나무들은 눈을 즐겁게 하고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은 마음마저 가볍게 합니다. 곳곳에서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곳은 장성 충령산의 편백나무 숲입니다. 모든 병이 나을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상쾌함, 몸이 좀 가벼워진다는 느낌. 충령산을 치유의 숲으로 만든 건 고 임종국 선생의 노력이 컸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황폐해진 충령산에 사재를 털어 편백나무와 삼나무를 심었고 가뭄이 심할 때는 물지개로 물을 줘가며 20년간 정성스레 나무를 가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꾼 250만 그루의 편백나무들은 현재까지도 인공조림의 모범 사례로 꼽힐 정도입니다. 또한 편백나무들이 대량으로 내뿜는 피톤치드의 긍정적 기능이 알려지면서 이를 활용한 산림치유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시각적인 효과나 몸과학적인 효과에 이미 뭐랄까 심신 안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오랫동안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제 이런 그 기분을 좀 유지하는 그런 걸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죠. 편백숲에서 조금 더 걷다 보면 만나는 금곡 영화마을은 한적한 시골 농촌마을의 모습을 간직해 각종 영화 촬영지로 활용된 곳입니다. 임권택 감독의 영화 태백산맥을 촬영했던 집을 시작으로 천천히 마을을 둘러보면 치유의 숲에서 시작된 휴식이 마무리됩니다. 실록이 우거지는 계절, 마음 편히 조용히 쉴 곳을 찾으신다면 치유의 숲이 있는 장성으로 나들이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